네, 안녕하세요. 배럴 소프트웨어의 이재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BG의 플롯뷰 모듈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롯뷰 모듈은 어떤 모듈이냐면요. 이러한 3D 모델링 객체를 2D 도면화를 시켜주는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플롯뷰 모듈 들어가 주시고요. 플롯뷰 관리자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맨 오른쪽 창에 플루프 관리자라는 창이 우측에 뜨게 되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풀다운 메뉴 창들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플루프 모듈의 아이콘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래 보시면 플루프 화면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다이나믹. 저희가 아까 객체를 불러온 작업 공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현재 다이나믹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이 객체가 아이오스 다각도 뷰로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위쪽에서 탑뷰로 본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나타내고요. 만약에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정면으로 나타내겠죠. 우측면으로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플롯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객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우측 플롯뷰 관리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 아이콘 1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도면을 이제 2D화 할수 있을 뿐더러 도면을 이제 출력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출력 부분을 속성을 정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스케일은 이제 출력 스케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명 그리고 용지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또 폭이나 높이를 설정해 이메일 값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용지 방향을 이제 가로나 세로 그리고 용지 위치를 하단이나 하단 좌측이나 중심 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플립 페이지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레이어명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페이지를 이제 레이어명으로 설정해 보시면은 이제 코어 인서트 객체에서 객체 코어 인서트 레이어가 있죠. 이 부분의 레이어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을. 자, 다시 한번 레이어명을 설정이 아니라 기본 페이지 이름으로 복원을 하시면 페이지 1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해당 부분에서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이메일 페이지명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제 출력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뷰가 있습니다. 뷰가 있고 이제 다중 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각법 도면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탭 메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배치된 도면을 이제 좀더뭐 단면을 치거나 섹션을 나누거나 그런 디테일 부분을 넣어주고 싶을 때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환경 설정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전극에 대한 플롯뷰 매니저 관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에 대한 아이콘이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뷰, 수동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생성이 있고요. 그 부분 쪽에 보시면 트리 축소 확장이 있습니다. 트리 축소 확장을 한번 눌러보시면 해당 부분에 트리를 축소할 수 있고 확대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이나믹 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절대좌표 기준으로 제가 위쪽 부분이나 정면 부분이나 우측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정면 부분이 어떤 형상을 뜨는 부분인지 나타내고 있죠. 자, 저는 정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나서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생성을 눌러주시면요. 자, 선택해 주시면 첫 번째 이 부분도 볼게요. 회전 보기라는 게 어떤 게
아이콘은 되느냐면 회전보기를 눌러주시고 제가 만약에 45도만큼 틀어서 배치를 하고 싶다. 객체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수 있고 또 90도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스케일 변경을 지금은 객체가 정배인데 제가 2분의 1까 축소를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바꿔야겠네요. 0으로 다시. 자, 바꿨습니다. 또한 스케일을 3배 정도 키울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1로 넣겠습니다.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객체를 좌측 상단 기준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상단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측 상단, 우측 상단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좌측 하단 부분, 그리고 우측 하단 부분, 그리고 객체의 중심, 사각형의 센터에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이제 가변 툴바, 정포인트 가변 툴바를 이용해서 객체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모델 뷰의 절대좌표 0,0을 좌표 기준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상대좌표 기준으로 좌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정면 뷰를 여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좌표가 안 보이는데 이거를 오늘 와이어프레임을 놓고 좌표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좌표가 이 부분에 위치, 절대좌표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자, 절대좌표 기준으로 위치를 보시면 해당 좌표, 절대좌표 위치를 기준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이 부분, 모델뷰의 상대좌표를 선택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절대좌표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객체가 상대좌표가 지금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쵸? 상대좌표가 절대좌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좌표를 하나 만들면은 그 부분의 좌표를 기준으로 뷰가 생성되겠죠. 저는 그러면 해당 부분에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놓고 또한번 좌표 포인트 입력을 해서 0,0을 놓고 보시면 절대좌표 기준으로 배치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우측이나 좌측이나 해당 부분을 정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전에 한번 이 객체, 불러온 객체를 정면으로 불러온 객체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자, 페이지 속성에 보시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 속성도 있고요. 아니면 불러온 객체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러한 뷰 속성이 뜨게 됩니다. 이뷰 속성을 보시면 이 파라미터 설정값을 동일한 설정값을 여기 보시면 있고요. 이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뷰 쉐이딩 표시를 하게 되면은 현재 객체가 쉐이딩 표시, 브라우드 쉐이딩 표시처럼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뷰 쉐이딩 표시를 없애고 저는 다른 스타일의 은선, 은선을 이제 숨은 선을 내보이겠다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이제 객체에 불러들인 객체의 숨은 선 부분까지 표시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제 숨은 선 부분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 보시면은 글을 보시면 이제 스무징 엣지 스킵이라는 게 이제 스무징 라인에 대한 선을 스킵한다는 내용이고요. 안 보이게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안 보이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솔리드 색상 유지, 면 색상 유지, 그리고 숨은 선이나 뭐 수부징 엣지 선을 솔리드 색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자,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고급 라인 체크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어떤 옵션 체크 항목이냐면 숨은 선에 대한 이제 품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이름이나 이제 코멘트 부분을 이름이나 코멘트를 넣을 수가 있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해당 부분 스케일을 다시 수정하고 변경 뷰 타입에서 정면이 아닌 위쪽 부분으로 잠시만요. 변경 뷰 타입을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측면으로 해당 부분을 변경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정면뷰를 만들었으니까 위쪽 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표시를 하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보시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뽑이 도면을 배치할 때는 이제 해당 부분 중심에서 일치를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해당 부분이 양쪽 끝선과 끝선이 일치해야 되어야 되고 우측면도 마찬가지로 아랫선이 따라가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보시면 객체가 맘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좀 번거롭죠. 해당 부분을 일일이 옮겨놓고 해당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 자동 뷰 방향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나믹 뷰 생성을 눌러 주시고 보시면 해당 부분이 비활성화가 됐어요. 내가 위쪽을 선택을 해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냥 지금 다이나믹 뷰가 생성을 체크가 돼 있으면은 생성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자, 이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 주세요. 이 객체를 선택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객체의 위쪽 부분을 내가 바라보겠다. 화살표가 나오죠. 이 객체의 또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우측 뷰를 바라보겠다. 해당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측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서 위쪽 부분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객체가 안 움직이죠. 마우스로 움직여도 상하로만 고정된 채로 위쪽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마찬가지로 또한번 객체를 선택해서 저는 우측 부분을 객체를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아래쪽 선이 일치되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부분 객체를 IS 다각도 뷰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해당 부분의 객체를 45도 방향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고 나서 이동을 해 주셔야겠죠? 원하는 부분에 좁은값이 아닌 원하는 부분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뭐펜 더블클릭해서 스케일을 뭐 0.5값으로 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겠죠. 부분에 아니면 또 편집 부분에 들어가서 다른 스타일 연산을 해제해 주시고 뷰 쉐이딩 표시를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좀더 되실 거예요. 아니시면 뭐 총각도 타입. 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뷰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 아래의 부분 이제 부분 확대에 대한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 확대가 어떤 부분이냐면 객체 형상이 복잡한 부분이나 아니면 치수 입력이 조금 부족한 공간을 저희는 이제 2D 도면 할때 이제 좀 확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확대 기능이고요. 먼저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래에 보시면 점점점을 눌러주시고요. 탭을 선택해 주시고 자 제가 저는 이 객체에 대한 부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저는 해당 부분은 원하는 전 형상의 선택을 눌러주시고, 전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만큼, 아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이 위치에서 이 정도 범위를 부분 확대를 하고요. 그냥 이동을 시키시면은 이제 정배, 1대1 비율로 되고요. 만약에 제가 스케일을 두 배로 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스케일을 부분에서 해당 부분에서 이제 도면을 자세하게 더 표현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치수값을 좀더 디테일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을 이제 원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구형이나 폴리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도 조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에 대한 수동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방법이고요. 아래 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삼각도 법을 한 번에 배치할 수 있는 다중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뷰를 한번 봐볼게요. 이어서 다중뷰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뷰를 보시면 뷰 레이아웃이 있어요. 아래 거리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 보시면 뷰 타입을 이제 정면으로 배치할 것이냐, 좌측, 그리고 우측, 정면 우측에 IUS 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보시면 이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해당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면 그리고 좌측 부분, 그리고 그렇죠? 정면 우측에 IUS 뷰 그리고 위쪽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 부분을 이제 해당 부분을 바꾸실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쪽 탑뷰로 놓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저는 우측 정면 우측에 IUS 뷰로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우측뷰로 놓으면 되겠죠. 자, 우측뷰로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면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위쪽 탑뷰 그리고 해당 부분의 IUS 우측면도 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 이제 뷰 쉐이딩 표시나 수문선 그리고 수분의 예측 스킵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똑같고요. 해당 부분에 이제 원점 축의 축을 설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을 눌러 나서 제가 확인을 한번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0,0의 위치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셔서 뷰 쉐이딩 표시를 옮겨주시고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을 편집을 들어가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뷰 쉐이딩 표시를 해주시고 해당 부분 객체를 한번 옮겨볼게요. 원하는 부분에 정도 위치에 좀 크니까 스케일도 한번 0.5로 한번 들어가셔서 스케일을 0.5로 놔주시고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부분 객체를 정도 부분에 옮겨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 원점 축의 축을 설계를 해보시면은 이제 위쪽 부분 뷰를 보시죠. 해당 부분만 보시면 돼요. 위쪽이면은 해당 부분의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정면 우측 IUS 뷰 보시면 원하는 부분에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자, 원점축의 축을 설계해 보시면 해당 부분 원점에 이러한 XY 이제 축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옵션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동 레이어는 이렇게 간편하게 해당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시스템에서 이제 플롯뷰를 들어가 주시고요. 플롯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멀티뷰를 보시면은 이제 해당 이제 뷰 타입을 이제 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해당 부분에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에서 플롯뷰 들어가 주시고 멀티뷰에서 해당 부분을 해당 여기를 뭐 정면, 뭐 우측, IOS 매트릭 뷰 해당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정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도 만약에 이 부분은 쉐이딩 표시를 고정을 하겠다 하시면
해당 부분에 쉐이딩 표시는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플루피로 가보겠습니다. 자, 플루피로 가서 이동을 했고요. 자, 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한번 봐볼게요. 단면을 한번 가보시고 나서 단면을 원하는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해볼게요. 이쪽 부분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편하게 한번 단면을 치는 타입이 두 가지가 단면에 이제 고정 단면이 있고요. 가변 단면이 있는데 각그 단면마다 타입이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면 이제 실제 섹션과 면 섹션에 나뉘어 있는데요. 실제 섹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단면들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상에 위치한 면만 보여주는 부분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실제 섹션을 눌러주시고요. 해당 엣지 스킵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자동 비방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고정 단면에 실제 섹션을 넣고 선택을 해놓고 저는 이 객체를 단면을 한번 쳐볼게요. 단면을 치기 전에 보시면은 해당 부분을 섹션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90도로 단면을 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90도로 단면 치는 선이 옮겨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0도마다 단면 선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선분해를 다시 해제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편집에서 2D 선분해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폭파시켜 주시면 원하는 부분 객체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하실 때 유용하시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지우고 해당 객체 정으로 섹션 부분을 지점과 지점 부분을 해당 부분에 섹션을 놓고 다시 한번 생성을 눌러주시고 단면을 칠 객체 저는 이 객체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두 점으로 섹션 선택해 주시고 저는 이 섹션 부분과 이 섹션 부분을 선택, 점과 점을 선택해 보시면 해당 부분에 이제 섹션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단면 선이 만들어지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 왼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해당 부분, 이쪽에서 바라볼 거냐, 반대편에서 바라볼 거냐 하는 부분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부분에 선을 기준으로 단면이 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제 섹션과 면 섹션이 어떻게 다르냐 부분인데요. 실제 섹션을 눌러주시고 생성 그리고 단면 칠 객체를 눌러주시고 나서 자 저는 90도만큼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부분에 단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우측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아이고.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저는 90도 세번 움직여서 객체를 이 부분 중심에 한번 단면을 쳐 보시고요. 저는 우측으로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승인을 눌러 주시고 해당 부분을 따라가 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 부분은 이제 면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섹션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생성을 눌러주시고, 객체 선택, 똑같이 동일한 위치에 잡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따라 봐볼게요. 자, 이 부분은 실제 섹션이에요. 자,
동일한 위치에서 단면을 쳤는데 실제 섹션과 이제 면 섹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실제 섹션은 이 홀이 뚫려 있는 부분에도 단면선을 표시된 것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관통된 부분의 홀 부분에 단면은 보여주지 않고 실제 단면만 보여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타입은 이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우고 나서 그러면 마저 고정 단면을 한번 더 쳐볼게요. 이번엔 이 부분에 이제 탑뷰에 대한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이게 저는 이 부분 중심에서 단면을 한번 쳐보고 나면 이쪽으로 바라볼게요. 이쪽으로 바라보시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에서 단면을 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 단면을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고정 단면이 아니라 가변 단면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변 단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해당 부분을 생성을 눌러보시면 내가 단면을 칠 뷰를 먼저 선택해야겠죠? 선택해 주시고 나서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면을. 자, 쭉 따라오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원점에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90도로 꺾여서 원하는 부분에 또 섹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에 한번 다시 놓고 해당 부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한번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면 친 부분에 해당 부분 방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또 객체를 먼저 선택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나서 이 부분에서 찍고 찍고 만약에 대각선, 사선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 단면을 찍고 싶을 경우에는 이 프리섹션이 있습니다. 프리섹션 선택해 주시고 나서 제가 해당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대각선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섹션 해제해 주시면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이제 섹션을 왼쪽에서 바라볼 건지 오른쪽으로 바라볼 건지 선택해 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 섹션을 따라가면 오른쪽 방향으로 따라가면 해당 부분의 단면을 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해당 부분의 해치 부분이고요. 해치의 피치 간격 10만큼 떨어져 있고 각도는 45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섹션 단면 친 선을 좀 수정하는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섹션 선 편집이 있고요. 선 항목을 삭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섹션 선 편집을 선택해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섹션이죠. 원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은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섹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각 섹션마다 세로, 가로, 세로, 대각선 섹션마다 전 부분이 있어요. 이전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시면은 한번 더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점을 끌어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부분 점도 끌어서 위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해당 부분이 섹션이 변하게 돼 있죠. 자, 이러한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선 항목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객체를 또 선택을 해야겠죠. 단면을 나눈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단면 섹션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하얀색 부분이 뜨죠.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네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한번 삭제 눌러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일단 꾹 눌러주시고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섹션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면 해당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섹션 점을 추가해서 단면 형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섹션 점을 선택을 해주고 나서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를 해주고 나면 자, 전이 정도의 움직여서 나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단면이 이런 식으로 또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그리고 화살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화살표 이동을 선택해 주시면 이 부분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죠. 방향 반전은 내가 바라보는 섹션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단면 섹션이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해당 부분을 화살표 반전을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반전이 되면서 옮겨지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정 단면과 가변 단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가보시면은 해당 부분에 이제 기본으로 옵션 값을 체크를 해 보시면은 다중뷰나 이제 그냥 뷰에서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워놨고요. 자, 여기까지 플립 관리자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다이나믹으로 넘어가서 제가 솔리드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 솔리드 박스를 박스를 하나 빼볼게요. 정도로 한번 단면 박스를 만들어서 빼기를 해서 한번 빼볼게요. 자, 형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필로뷰는 그러면 지금 배치된 도면은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BG에서는 해당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선택 도면을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선택 도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이 객체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예 눌러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을 보면은 변경이 됐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쪽 마찬가지로 변경이 됐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든 도면 업데이트를 눌러보시면 예를 눌러보시면 다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쵸? 해당 부분도 변경이 됐고, 섹션 부분도 만약에 영향을 미치면 변경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도면을 수정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한번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랫폼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